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글 지난번에 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이거 글 다들 기억나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Achieving focus. 예, 대한 얘기였죠. 맞지? 영화로 내는 거는 되게 쉽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대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맞지? 무대에서는 더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는 쉽다라는 게 당연히 와야겠죠. 지금 A, B, C 보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걸 보고 바로 판단했겠지만, 아, 유의역 반열을 물어보는구나.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자, 영국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영국은요, 지금 얘네들 의상이나 뭐 비, 조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중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어? 이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영화는 그냥 감독이 집중하는 것을 원해서 원하는 것을 카메라를 비추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무대는 전방향을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의상을 따로 입힌다든가 조명만 비춘다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집중, 연극에서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 게인들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걸 통해서 위에도 라이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얘네가 연극을 집중을 얻을 수 있다고 위에 나와 있죠. 맞지? 그래서 쟤를 찍었어야 돼. 자, 스틸 가만히 있는 앞에는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자, 1번은 다 알아서 얘 넘길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관계되는 사람을 이용할 것. 이거 대수로 쓴 친구 있었는데 당연히 맞아요. 대수로 쓴 친구도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관계대명사인데 후로 나와있어요.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들아. 맞죠? 그래서 감독이 집중하기 원하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들어갈 저기 밑줄을 보셔야죠. 밑줄까지 같이 봐야 돼 얘들아. 밑줄 보니까 앞에 액터이 나와있어요. 사람이네요. 사람이야. 미친 사람. 목줄이시 인간이야. 자, 그래서 후나 후를 쓰고요. 됐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감독이 원합니다. 얘네가 집중되길 원하네. 여기 원래 the actor가 원래 여기에 있었어. the actor가 원래 여기에 있었었는데 얘가 빠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바뀐 거야 얘들아. 그거 물어보는 거였어. 자, 3번 지금 주목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 거죠. 맞죠? 어디에서 지금 무대에서 이 관객들로부터 주목을 이끄는 방법. 내가 일부러 첫 번째 글자를 줘버렸습니다 얘들아. 알았니? 자, 그 다음 3번은 다 이해된 것 같고 4번 볼게요. 자, 다음 거. 여러분들 이거 뭐였어요? 이 글에 대한 게 뭐였어? 우리는 모두 편향되어 있다. 근데 편향이 얘가 나쁜 거였어 좋은 거였어? 좋은 거였다. 편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편향이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녀석이었는데 편향에 대해서 좋은 거를 불렀었어야 돼. 이거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자, 유용한 기술이다 해서 3번으로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걸 좀 혹시 단어 몰랐던 거 있으면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잘 쓸만한 단어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 걸로 꼭꼭 씹어서 넘기세요 얘네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거 제가 요양문의 조건에 맞춰서 지금 제가 돌아다녔었는데 이거 한국어 공부서 한 사람이 여기서 딱 두 명 있었어요. 딱 두 명 있었어요.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제발. 자, it is believed. 자, 여겨진대요. that 이하가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있네요. 진주어야. 우리나라만은 가주어 진주어 있단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겨진다. 얘가 나와있죠. 자, 인간의 지금 편견은요. 인간의 편견은요. 지금 간주되어질 수 있대요. 간주되어질 수 있다. 뭘로써? As a survival instinct으로 해서 생존 본능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잘 썼더라고요. 일단 공부서 먼저 하고 필요한 거 그냥 써줄게요. 자, 빠른 가정을 통해 빠른 가정을 통해 해서 A에게 미련을 썼어야 되고요. 근데 뭐에 대한 거야? 타인의 외모에 대한 A에게 뭐 꾸며주고 있지. 타인의 외모에 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게요. 자,
be considered 라인에 여러분 이게 무슨 태? 그렇지. 수동태의 개념을 쓸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that 가주어 진저로 쓰고 있네요. 이 that은 여러분들 무슨 that이에요? 관계사 that이에요? 접수사 that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얘 접수사 that이거든. 접수사 that 다음에 무슨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여러분 수동태 쓰면 이거 완전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에요. 수동태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에 뺀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게 여러분 consider 용법을 좀 기억해 주세요. consider A as B인데요. 자, 얘는요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네요. 오케이. 자, 근데 수동태 목적어를 앞으로 뺐다고요. 목적어를 뺐다고요. 목적어 빼서 as가 남아있는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나는 명사 쓰고 싶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누가 필요해요? 명사 다음에 명사 쓰고 싶어. 여러분 오브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딴 거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ing랑 이 명사 둘 중 하나 공부할 때 여기까지 하시거든요. 아이지 동명사죠.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네요. 바로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브가 오면 누구 자리에요? 얘는 명사 자리에요. 알았니? 됐어? 자, 뒤에 넘겨도 괜찮니? 뒤쳐 넘길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그림이었어? 뭐에 대한 그림이었어? 기억. 그렇죠. 기억이 되게 중요한 거에 대한 그림이었죠, 얘들아. 맞죠? 기억이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고요.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어요. 얘가 핵심이었어, 얘들아. 자, 그래서 A는 웬만한 거 다 맞았더라고, 맨 마지막 거. 내가 이런 신청표 갖고 있었을 때, 자, 인공시점에 교체하면 그것도 역시 나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다음 것도 B번도 여기서 여러분 잡았어야 돼. 아, 심장을 겪고 지금 고통받았을 때 얘가 여기에 인공심장에 의존한다고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차상으로 당해서 내가 그것을 인공팔로 substitute 이런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지. 여기서 얘 대체하다는 뜻이야. replace랑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인공팔로 교체하면 역시 나다. 그래서 여기 substitute가 정답이었어. 혹시 나만 몰라도 친구들은 잘 챙겨줘서 substitute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팔로 치고 신장에 맞춰도 역시 나야. 기억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뭐 하면 난 나의 기억이 지금 원래 intact였어 얘들아. 원래 원문에서. 근데 그거를 유효로 바꿨죠. 고의 수준을 내려 바꾼 거 얘들아. 그래서 데미지 받지 않는다면 나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보고 아, 언데미지들을 여러분들 찍었었어야 돼 얘들아. 됐니?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on the other hand 앞에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뇌랑 관련된 부분이었죠.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얘 메모리가 지금 고통받으면은요 그리고 메모리가 사라지게 되면 사라진다. 페이드.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넘기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마지막 거는 지금 한 번에 정답 읽으면서 했어요. 한 번에 정답 했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챙겨주세요. 제가 다른 거 다 챙겨놨어요. 학교쌤들이 장난치시는 게 이런 그지 같은 단어를 집어넣어요. penetrate, recuperate 처음 보는 단어도 집어넣었을 거야. 쫄지 마세요. 그거에 쫄지 마. 내가 알던 걸로 가지고 휘두르면 여러분 정답 나오게끔 문제를 냅니다. 저거 다 시선 문제예요. 알았어? 너희들이 단어를 겁나게 열심히 외웠는데 아유 젠장 처음 보는 단어 나와서 쫄지 마. 알고는 걸로 휘둘러. 알았니? 물론 고등학교 1, 2 단어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당연히 다음부터 잡아야죠.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우리 그 자체를 정의하는 3번이 정답이었어. 이건 다 맞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은 바로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 자, 얘들아 우리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14번부터가 얘네는 아까 전에 다른 말을 했고 똑같이 14번이 14번부터 한 거 맞니? 14번부터야?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4번부터 자 14번인데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고 주제가 뭔지도 한번 한마디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제는 내 생각 버려야 되더라. 주제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화장실 문서 지금 갔다 봅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레오니는 정확하게 주제를 얘기했어요. 얘들아 주제 찾기 순서 삽입도 결국에 첫 문장에서 자꾸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주제를 찾고 소재를 자꾸 휘두르는 게 공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연습하셔야 돼. 자 물어볼게요. 레오니는 아까 잘 얘기했어. 레오니 얘기하고 있지 말아봐. 여러분 이걸 주제 뭐예요? 그 주제가 뭐야? 한 명씩 물어볼게. 시원한 이거 주제가 뭐야? 문제는 풀었는데 주제가 뭔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불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게 불안전해서 행복을 오케이, 나 맞는 틀린 난 지금 얘기 안 할게. 우주는? 너가 생각한 게 주제가 뭔 것 같아? 동물이랑 사람이랑 먹는 건 차이? 차이점? 그 차이점이 들어가 있었어? 오케이. 채은이는? 동물 스타일인데 동물이랑 인간이 먹고 인간이 먹는 인간은 네. 뭐하세요? 오케이. 은지, 뭔지 잡았어? 잘못 잡았는데 지금? 인간은 개고 들어가는데 동물은 못 가가 아 못 가가 지금 토하는 거야? 아니요 모르겠어요. 인간은? 이거 먹을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 차이점인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은 배불러 계속 나는데 동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거의 다 정답 근사치를 봤네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원래부터 이래요. 그래서 계속 쳐먹어라 이게 주제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다르게 지금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제 내 생각 버리세요. 필자 지적하라 얘들아.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When we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인간과 동물의 욕망을 비교할 때야 맞죠? 자 we find many extraordinary differences. 우리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잠깐 pause 잠깐 쉬거나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소재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놨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인간과 동물의 욕망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내가 첫 번째 글을 읽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저 소재 잡고 휘두르라고 했어. 이 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읽고 나서 생각해서 컴페어 나 있고 차이점이 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인간과 동물이 대조하겠구나. 예측하면서 따라오시라고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근처에 한번 적읍시다. 소재입니다. 소재. 자, 이 글의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인간과 그 다음에 동물의 욕망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여러분 적어야지. 자, 그 다음 볼게요. Animals, 동물들은요. Tend to, 자, 먹는데요. 지금 it, 먹는 경향이 있대요. 뭘 가지고? With their stomach, 지들의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고요. And humans, 인간은요. With their brains, 뇌로 먹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어?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있네. 자,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조금 표시해볼게요. 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지금 뇌로 먹고 있고요. 동물은요. 위장으로 먹고 있다라는 거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이 글을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조를 하겠구나.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던 게 자, 동물. 동물은 위로 먹는 경향이 있어요. 위로. 그 다음에 인간은요. 인간은요. 지금 뇌로 먹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약간 비유를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지금 몰라요. 내려가면서 찾아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순서 삽입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뭘 찾아라? 글의 흐름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흐름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연결사 보라 그랬어요. However and 이러면 therefore 두 번째 지시사 관사 대명사를 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볼게요. A It is due to also, also 동그라미 또한이라는 게 나왔네요. 또한이라는 게 나왔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전개되는 게 뭔가 있겠구나 생각하셔야겠죠. 자,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즐거움은 불확실하대요. 여러분들 갑자기 뒤에 A로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시 가르치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맞지? 그러면 일단 A는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BBCC로 이렇게 입안해서 BBCC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출제자들은요 글이 여러분 문제 푸는 사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걔네들 그래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B랑 C를 먼저 푸는 게 전략입니다. 자, this is largely due to anxiety. 이것은 걱정 때문입니다. To the knowledge 알고 있었어요. That Cause of supply of food is uncertain. 음식의 지체적인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 자, 비만의 디스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여러분 봐보면은, 여기서 지금 노란색, 파란색
동물이나 인간 둘 다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B번에서 누굴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럼 C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자, C. 그래서 뒤에 보니까 web animals food. 지금 이거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맞죠? 동물들이 지금 위가 꽉 찼을 때요. They stop eating. 얘네들은 먹는 거를 멈춘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전부 다 노란색에 대한 글이겠죠. 동물들이 위가 꽉 차면은 먹는 거 멈춘대요. 즉, 얘는요. 배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배부르면 stop. 멈춰버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 자, 근데 번 나와 있어요. 오! 노란색! 어? 진짜 죄송. 얘들아, 진짜 죄송. 이거네요. 헷갈리네. 미안. 미안. 아, 그래서 너희들 표정이 안 좋았구나. 미안하다, 야. 자, but humans. 인간은요, 어떤 인간? Human never sure. 확실하지 않대요. 마인드스타 언제 보시지? 확실하지 않는데요. 자, 얘가 노란색에 대한 글이겠죠? 노란색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 When they. 자, 언제 멈출지 모른대. 계속. 자, 멈추는 거를, 먹는 거 멈추는 거 언제 멈출지 모른대. 이거 잡았어야 돼. 그래서, when they. 여기서 they 누구거를 치는지 여러분 잘 봐봐. 해석만 해볼게. When they have it as much as their bellies can take. 얘네들의 배가, 충분히 찰 만큼 먹었을 때요. They still feel empty. 얘네들은 공허감을 느낀대요. 누구에 대한 얘기니? 동물이야? 인간이야? 그렇지. 이걸 보고 인간이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얘기구나. 잡았어요, 저번에. 뇌가, 지금, 배가 홀찬데도 계속 공허감을 느낀대요. 아까 전에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위가 꽉 차면은 먹는 걸 멈춘다고 했잖아. 이걸 보고, 아, 얘를 추론해서 얘가 인간이겠구나.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they still feel on earth. 자, 뭔가 욕구를 느끼게 됐네요. For further gratification.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만족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됐네. 인간에 대한 거네요. 즉, 인간은 배불러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먹는다고요. 지금 첫 번째 답이 C가 맞는 게 C에서 동물과 인간에서 나왔고 동물과 인간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맞지? 근데 C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부르는 게 인간에 대한 글이네요. 됐어? 제가 아까 전에 위로 먹는다 이거 비유하는 게 배불러 먹는다. 인간은 어떻게 하냐? 뇌로 먹는다. 얘는요? 계속 먹는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그럼 앞으로 인간에 대한 글이 적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올수 잘했죠. 그럼 C 다음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얘가 인간 계속 쳐먹거든?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니야, B에서. This is due to. Due to 말했잖아. This is due to. Also. 저도 뭐야? 오빠 C에요. 하나 먼저. 꾸준히 됐어. 자, 볼게. 자, 그래도 해석합니다. This is largely due to anxiety. 이것은 불안감 때문이래요. 오해에 대한 불안감이냐면 내가 cause of supply of food. 음식의 지속적인 공급이야. It's uncertain.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인간이 왜 자꾸 처먹냐? 계속 음식이 불안정하니까. 자, 첫 번째. 음식의 공급이랄게요. 공급이 불안정해서요. 얘가 불안정하니까 계속 먹는다고요. 자, therefore, 따라서 they eat as much as possible while they can. 얘네들이 가능할 동안에 계속 먹는다고요. 됐니? 자, 그 다음 볼게. It is also 또한 due to 뭐 때문이에요? The knowledge that 알고 있어서요. 뭘 알고 있어? In an insecure world,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왜 자꾸 처먹냐? 뭐가 없어? 아, 즐거움이 불확실해서요. 구조를 잡아야 되더라. 즐거움이 불확실합니다. 애니.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에 그냥 발견했네.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즐거움이요. 즐거움이 must be exploited. 자, 이용되어준대요. To the full.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줘야 된대. Even though it does bother us. 그게 폭력이 되더라고요. 어디에? To the digestion.
소화기관에 폭력이 가더라도 마음껏 먹어야 된다. 왜?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라. 이게 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디스. 여러분 디스가 가르치는 게 안문장에 있는 일부러 가르칠 수 있거든요. 디스가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거였냐면 여기는 얘네들 가르치는 거야. Still feel hard for justification. 이거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30초 줄게요. 쭉 한번 다시 읽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도 돼요. 준비 시작. 자, 다 됐으면 15번 가볼게요. 얘들아 15번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15번 문자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문자 풀어봤는데 흔치고도 다시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놔. 이게 왜 정답이었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그걸 보셔야 돼. 정답 잘 맞았니? 설명지 한번 볼게요. 왜 수줍게 가리고 있어? 자신 없어? 아, 물어보는 거야? 혹시 안 푼 친구도 있으면 풀어봐. 아, 모르겠네. 그럴 수 있어. 고민의 흔적 보인다. 주제 물어볼 거야. 주제 한 명씩 다 물어볼 거야. 우리 그거 연습해야 돼. 주제 잡는 거 연습해야 돼. 모든 문제에서 주제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해석을 다 해버렸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잡았을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거 맞아요. 민건이 한번 물어볼게요. 민건아,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발자와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관객들이랑 상호적으로 소통하자. 오케이, 나 만났으면 얘기 안 할게요. 태연아, 뭐에 대한 거야? 창의적인 일부 작품을 구경하면 눈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오케이. 또 얘들아, 지금 답하는 거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쫄지 마세요. 피어 프레셔에 쫄지 마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그래도 시간 들어. 은재는? 오케이. 채린이는? 본인의
시원은? 뭔가 항상 다른 사람 관점을 직면한 사람 아니까 자기의 그 창작 활동은 다른 관점이 필수적이다. 오케이. 우주는? 내가 작품을 다른 관점에서 내원은? 어? 다른 이의 관점에 마주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작물에 다른 이의 관점이 필수적이다. 오케이. 거의 다 맞았어. 그게 주제예요. 잘 잡았네? 어려웠는데? 자,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 자, 빈칸문제. 제가 빈칸문제 일단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빈칸을 먼저 읽어라. 빈칸을 읽어서 빈칸에 여러분들 주관적인 답을 가지고요. 내가 그 주관적인 답 가지고라 밑에 선지랑 비교해서 정답을 찍어야지 출제자의 낚시에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빈칸을 먼저 해보자고. 3번 문제이네요. While the actors are created, 형사 위에서 자, 우리 배우 또는 창작자인데요. 그 자신이 is the first audience of the artifact being produced. 그 만든 예술품에 대한, 제작된 예술품에 대한 첫 번째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 있어. 이런 종류의 distinction, 이렇게 해서 거리 두기는요, can only be achieved, 이루어질 수 있대요. 블랙가 했어. 자,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뭐가 거리 두기라는 게 있는데, 그 거리 두기가 힌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의 구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그때 여러 가지 알려줬죠. 처음에 그 시리의 주장이 나온다. 기억나니? 주장이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쭉 전개하는 거. 두 번째, 일반적인 상식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다, 까는 거가 나왔어요. 혹은 사회적 현상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 제가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보였을 때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말이야? 몇 번째 대한 말이야? 첫 번째가 네, 두 번째. 자, 볼게요. It is common to assume. Common 동그라미. 자, 일반적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일반적이네요. 흔히 이렇게 생각한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 오케이? 자, 흔히 가능한 게 that creativity, 창조성은요. 창조성은 concept, 관련이 있대요. Primary the relation. 이러한 것과 관계와 관련인데 between actor and artifact 이렇게 해서 creator 했네요. 창작자랑 창조물과 관계가 있다라고 흔히 가정한대요. 오케이? 자, 흔히 가정한대. 그럼 뭐야? 통념이네요. 다음 바로 뭐 나왔어? However.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야? However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아니야? 얘부터 주제예요? 즉, 첫 번째 문장이 통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하면서 2번에서 반박으로 까고 있죠.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아 얘가 주제구나 이걸 잡았으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맞지? 왜? 그게 가능한 이유? 모의고사 그래? 제한되어 있어요. 제발 해석만해서 풀지 마세요.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 아, 물론 제일 우선순위 해석 맞아요. 해석이 돼야지 그걸 보는 거지.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선생님 해석 안 돼요. 쉬피쉬피 해석 안 되면 버리세요, 그냥. 중요한 말 아니에요. 참가해요. 쉬피쉬피 해석 안 되면 버리라고 해서 그냥 버리고 볼게요. The creative act, 창조적인 act는요, is never complete, 완성되지 않는데요. In the absence of second position, 두 번째 위치의 부재에서는 완성되지 않는데요. 졸라 어려운 말 쓰니까 하이픈으로 설명했죠. 그게 뭐냐? That of an audience, 관계 없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해보자. 자, 이 글의 소재. 첫 번째 내가 소재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글의 첫 번째 이 글을 읽고 나서 소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줄. 1번 글에서. 뭐가 중요한, 뭘 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첫 번째 줄. 그렇지. 정확하게는 창조. 맞죠? 소재. 아,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조성. 첫 번째에서는 창조성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도입 부분인데 도입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창조성은 뭐 하고 있대요? 창조성은
창작자와 창작자랑 그 다음에 창조물 간에 이 관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통념. 알았죠? 잠깐만. 민건아, 너 오늘 그 보강 영상에서 쌤이 다 설명했지, 그거. 구조. 그거 지금 적용하는 거야? 너 게이득이네, 지금? 게이득이야? 바로 보이지? 자, 통념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자, 그러나에서. 여기서도 지금 소재에 나와있던 요게 바로 물리죠, 지금. 맞지? 이거 보셔야 돼, 지금. 자, 이런 창의적인 행위가요. 지금 결코 완성되지 않는데요. 머리에 부재로서 두 번째 입장의 부재로서는 완성되지 않는데. 그러면 유효시기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게 누군데? 관계. 관계 없이는 안 된다. 자, 통념과 이거 지금 전개를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주제가 돼요. 반박이 주제가 돼. 맞죠? 그러면 창조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창조 속에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얘네 둘의 관계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관객이 필요해! 라고 필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잡고, 여기까지만 잡고, 자, 여러분,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만, 끝에 가볼게요. 끝에 가볼게요. The outside perspective, 그 외부적인 관점은요. is essential, 필요합니다. 관객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관점은 필요합니다. for creativity, 보시죠. 진짜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의고사 그런 정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구조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해야 돼 지금? 자, 앞에서 잡았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얘가 뭐예요? 외부적인 관점 이게 뭐야? 네, 이게 관객이에요. 보여? 이게 관객이야. 지금 얘가 지금 얘 관객이라고. 됐어? 그럼 얘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끝에 간 이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갑자기 얘네가 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사인거리도 이렇게 봅니다. 아 물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빠르게 해서 다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볼게. 그래 그 첫 번째 배우나 그 창작자 자신이 지금 첫 번째 관객이긴 해. 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첫 번째 관객이긴 해. 근데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요.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 창의적인 행동에 대한 뭐예요 이게 지금 뭐에 의해서 되는 거야? 여기 뭐 들어가는 거야 빈칸에?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다 보자면 네 관객이에요. 관객이잖아. 관객이잖아. 세컨드 포지션 이거잖아. 자꾸 정답 찍어보세요. Exploring the absolute truth in existence. 존재에 대해서요 지금 절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거 쌉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잘했다. 2번, following a series of price and logical steps. 그래서 따르는 거래요. 1년에, a series of 1년이라는 뜻이야. 모르는 거 있어요. 손 바쁘게 움직여라, 단어. 자, 1년에 정확하고요. 논리적인 단계를 따르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쌉소리 해보죠. 우리는 지금 관객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타인에 대한 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 다음, looking outside, 밖에를 보고요. and drawing inspiration. 영감을 얻으래요. from nature. 4번 internalizing 내면화하시래요. The perspective of others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래요. 자, on one's work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요. 정답 4번 됐어. 5번 pushing the onions. 자, 관객을요 지금 밀어버리래요. to the limit 한계까지 밀어버리래. of its endurance 얘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밀어버리래. 뭔 개소리야 이거. 맞지? 다시 한번 4번 보이죠? 상당히 보이죠? 자, 그래서 구조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정답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좀 스킬이죠? 스킬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신에서는 여기서 중간에서 변형시켜 난리치니까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싹싹싹 보자고. 자, 어디였어? 자, this means that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in order to be an audience 자, to your own creation 이렇게 해서 네 자신의 지금 창조물에 대한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요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is needed. 타인과의 지금 상호작용의 그 역사가 필요되어진다라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지금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전부 다 창조성에 대한 거였죠, 얘들아. 맞죠? 창조성에 대한 거였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빨간색이 관객이었어. 여기서 빨간색이 있는데 어떻게 빨간색이야? 요거 아니에요? 얘가 피로 되어진다. 됐니? 그렇지, 이해되고 있어.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We exist.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진짜 이런 걸로 해석 못하는 친구들, 주제 못 잡는 친구들 통해서 이런 걸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해석이나 단어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자, We exist in a social world. 우리는 사회적인 세계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존재하는데요. That constantly, 끊임없이 confront. 자, 직면하고 대면하게 된대요. Us with the other view of others.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 지금 직면하는 데 살고 있다고요. 타인의 관점 뭐예요? 이거 아까 전에 빨간색 줄이었잖아요. 맞지? It is the view. 자, 그게 바로 근데 We include and blend into our own activity.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섞이고요, 포함하게 되는 그 관점이네. 그게 바로 관점이네. Including 뭘 포함하고 있어? Creative activity. 창의적인 활동에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짬뽕적인 것에, 타인의 관점에 짬뽕적인 것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창조성에 대해서 못 알아면 관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어?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아까 전에 했었었죠? 자,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볼게요. 3번에 나와 있는 요거 볼게요. 3번, why 나와 있죠, 여러분들, why. 여러분, why 여기서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반면이라는 뜻이죠. 혹시 이거 보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반면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기 빨간색 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 기억나니? 짜장면 짬뽕 기억나요? 잠깐만, 짜장면 짬뽕 안 했어요? 기억나냐? 아,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인데요. 아니, 필자가 쓰는 표현이고 영어에서도 이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쓰면 아 어떤 식으로 중요한 건 이거 잡아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시우쌤 뭐 좋아하세요? 어, 나 짬뽕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선생님이 다르게 나는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굳이 짜장을 못 썼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를 죽여서 하나를 띄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와이도 똑같아요. 하나를 죽여서 하나를 띄우는 거죠. 하나 죽인 거 뭐야? 그냥 관련 있어 이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거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짜장보다 짬뽕이라 할 거예요. 그럼 너희들 이거 보고 아 여기서 이 새끼가 요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은 뭐 해볼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A, 비교급 then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 그렇죠. A가 강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를 잡았으면요, 만약에 내가 된 얘가 막 졸라 오는 거 막 이렇게 돼 있어. 이 새끼가 못하면 어떻게 했는데? 버려. 알았어. 버려. 자, 두 번째. While 나와 있네. While A, B가 나와 있어. 자, A이긴 하지만 B야 라고 나와 있어. 누가 더 중요하니? 그렇죠. 자, 여러분 그냥 정리 좀 해줄게요. 자, although도 있네요. Although A, B 나와 있어. 얘는 누가 중요해? 누가 중요해? B 아니야? A이긴 하지만 B야 이 얘기잖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Despite A, B 누가 더 중요해? B. 됐어?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 예시를 넣어볼게요. 아, 또 나 A, 바 B. 나 A, 바 B 무슨 뜻이야?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거든. 하나 죽이고 하나 강조하는 거네. 누구야? 누구 강조야? B가 강조. 네, B 강조. 됐어. 선생님, 저 보세요. 선생님은 이거를 짜장보다 짬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쓰는 이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왜 쓸까? 생각해보면 B가 안 걸려. 그러면 주제일 확률은 B가 더 높겠죠. 됐니? 아씨 아까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했는데 애들 다 뭐 정수제를 했네. 닮았냐?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 아니 생긴게 나는 거야 지금? 표정이 지랄한 어머니 표정인데 지금? 얘들아 다 적었어? 아 방조편 아 쟤네들 나오면 쟤네들 중요한 건 그래 잡고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약간 좀 꼰대 소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타인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맞지? 맞잖아. 그래도 나는 눈치를 보지 말아라가 지금 원래 주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눈치를 봐야 될 사람 딱 두 명입니다. 딱 두 명.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딱 두 명은 못 살았어요. 사람이 누구 누구일 것 같아요? 자, 약간 명언춘 타임이야. 감으로 됐어요. 지금 감으로 분위기가 됐어. 누구 누구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어. 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딱 두 명만 눈치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사람 될 거예요. 애인.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미카가 뭐인 것 같아? 모르겠어. 우주는? 교수님. 그럴 수 있어. 아, 훌륭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맞고요. 애인도 맞고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이건 내 가치관일 뿐이야. 시원해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모르겠다. 선생님 이건 내 개인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답변한 건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꼬마일 때 나라며 70살 때 나의 눈치를 보십시오. 꼬마일 때 나가요. 지금의 내가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한 6살, 7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과거에서 나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너희들 70, 80 은퇴가 됐을 때 나의 모습을 봐서 잘하고 있다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무슨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 내릴 때요. 이거는 이 두 명의 눈치를 보고 봐야죠. 과거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미래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제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여태까지 결정 내리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저거 보고 합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A와 B와 D 사이에는 C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Birth, 출생, D, Death.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 아 미안해요. 지금 표정이 아 저 새끼 지랄하는 표정. 우리 채는 아 힘들어. 힘들지. 왜 울라버린 채연아 울지 마. 어? 물론 전기만이 빡센 거 알아. 자. 마지막 16번 하고 오늘 마무리. 야, 우리 지난번에 숫자 18번까지 하자 않냐? 시간 있습니까? 다음 시간 21번까지 풀고 21번까지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좀 못한 걸 준비해. 자, 16번입니다. 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16번. 자, 준비 시작.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나? 이걸 잡아야 되더라.
다음에 수능은 안 풀었을까? 우리가 지금 진도가 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수능은 안 풀어볼까요? 아니야? 잘했어. 지현이 좀 자신감을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점수는 적어줘. 그러고 있어 지현이.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의 능력부터 가져야 돼. 자, 순서 문제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풀면 여러분들 문제 풀릴 거예요. 얘들아 이거 읽어놔서 얘들아 약속할게.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너희들 표정이 저 새끼 또 신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하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아 그리고 얘들아 수요일날에 선생님이 뒤에 조금 짜발이 남았던 거 있을 것 같네요. 얘들아 영상 듣고 오세요. 영상 듣고 와. 검사할 거야. 그 영상 찍어서 당일날 바로 올렸습니다. 당일 맞나? 아, 그 다음 날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도 목요일날 올렸어. 민관이는 그 수요일날 와서 하면 돼. 그럼 너는 그 전주 숙제 다 해오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왜요? 나 이거 뭐 해야 되는 얘기였어? 다수집단, 소수집단과의 건강 차이. 어. 누가 건강이 더 좋아? 다수집단. 어, 왜? 소수집단, 다수집단 형태. 스트레스 받았어. 오, 오케이. 우주가 생각하기엔 뭐가 주제인 것 같아? 똑같이. 오케이. 시현이가 생각하기엔요? 아니 잠깐만, 나 똑같이 다 똑같이로 갈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스윙 좀 달라요. 손으로 봐. 다 똑같아? 오케이, 주제 잘 잡았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같이 보면서 보자고. 자, many studies. 그래서. 자, 뭐가? Many studies. 많은 연구가 house shot 보여줬대요. 네. People's health and celebrity well-being.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우리 주관적인 well-being에 대한 게 or affected 영향받는데요. By ethnic relations. 그래서 민족의 관계랑 영향을 받는 자, 첫 번째 이거는 딱 터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필자가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손을 잡으라 했잖아. 손을 잡고 휘둘러라 했잖아. 뭐예요? 그렇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건데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데요? 민족관계. 그렇지, 민족관계. 아,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따지시면 되겠구나. 알았지? 자 그러면 근처에 한번 적어봅시다.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소재. 이분에 대한 소재가 뭐에 대해서 나와있어? 다시 한번 건강 그리고 또 뭐였어? 웰빙에 대한 녀석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과 웰빙. 이거랑 뭐에 대한 관계였어? 민족관계예요. 얘들아 따라올 수 있니? 민건이 이해되고 있어? 좋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줄을 읽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민구 혹시 보이냐? 너 방금 듣고 왔잖아. 첫 번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어? 아 물론 얘네들 잡는데 또 힌트 주는 게 있잖아. 나는 이게 주제여라고 힌트 주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맨 스터디가 뭐야? 연구 인용이죠? 인형이죠. 연구가 들어가면 뭐다? 주제다. 알았죠? 연구잖아. 아, 연구가 다 있으면 얘에 대한 결과 찾으랬죠. 걔가 주제잖아요. 결과 보여주고 있다. 결과잖아요. 알았니? 제발 적용하면서 따라와. 그리고 너희들 아마 들어가면 이제 모의고사 볼 거예요.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 끝났다. 야, 친구들아, PC방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세요.
알았지? 3, 6, 9 다 분석해 얘들아. 분석하고 내 걸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막 뜯어보라고요. 해석 안 되는 거 잡고 단어 잡고. 최소 영어가 70분 보면은 최소 그거 잡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알았니?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낸 친구들이랑 그냥 아 근데 나 PC방 하자 나중에 해야지 해서 나중에 이제 아는 친구는 달라져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괴물이 있는데요. 걔가 처음에 보통 얘기할 때 무슨 뭐라고 봤거든요? 30점 나왔어요. 근데 얘가 계속 나 붙잡고 물어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거 영어를 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려는 대로 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냥 끝나고 PC방 하지 말고 방학도 두시 가라고. 가가지고 모르는 거 분석하고 모르는 거 다 질문하고 가라고. 다음 다 잡으라고. 꽤 좋은 데 갔어요. 결국에 제발 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았지? 자, 꺼내볼게.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고 Members of Minority Groups 이렇게 해서 자 아까 Ethnic 이거 민족 관계라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 소수 민족 그룹이네요. 얘네가요 In general 보통요 Have poor health outcomes 라고 나와있어. 자, 더 적은 결과 견강 결과를 갖고 있대요. Then 아까 면허 났다 얘들아 피부가 얘를 강조하는 거잖아 맞지? 뭐보다? 다수 그룹보다 됐니? 자, 전개를 하고 있는데 자, 전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전개 부분에서 지금 소수민족이 건강이 더 안 좋다 라고 지금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A, B, B, C, C가 나 있으면 B랑 C를 먼저 보시라고요. 알았지? 그게 그렇다고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B 먼저 보자고. 확률상 B랑 C가 먼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But the difference, 그런 차이점이 remains. 자, 남아있습니다. Even when obvious factors, 자, 명백한 요소들, such as social class and access to the medical service are controlled for. 얘네들. 사회적인 계층이나 메디컬 그 의학적인 그런 서비스 의학적인 서비스들이 통제되었어도 그런 차이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뭔데? 그런 차이점이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뭐예요? 네? 대동그라미 지시 형용사 그런 차이점이 뭐예요? 건강 차이. 그렇지 건강 차이 건강 차이 건강 차이 자 맞네요. 그런 요소들, 사회적 계급 이런 걸 통제하더라도, 그냥, 높은 애들끼리만 다 모여봐. 소수민족이랑, 그 다음에, 다수민족이랑, 거기서 통제를 하더라도 똑같았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피부이 맞겠네요. 첫 번째. 자, 볼게요. This or this. 이것이 시사입니다. That dominance relation. 자, 우세 관계가요. 우세 관계. 다수민족이겠죠? 자, have their own effect on. 자, 영향을 끼친대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우세한 관계가 자 우세한 관계 우세한 민족이겠죠. 민족이 결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신대요. 됐어, 선생님.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How could that be the case? 그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 건가? 라고 나와있죠. 물어보는 말이 나와있네. 물어보는 말이 나와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B 다음에 A로 가야 돼요? C로 가야 돼요? 네. 그치? A 뭐 하고 있어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가능한 건요. 스트레스다. 맞죠? 그러면 이게 건강에 영향인데 왜? 왜 그러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첫 번째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A가 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C로 안 가나요? 여러분 C가 안 되는 게 서치 리스폰스. 이거 서치 얘기했어요? 여러분 서치가 이게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서치가 무슨 뜻이야? 그러한 명사라고 그랬죠? 그러한 명사라고 그러한 반응이 나왔던 얘기는 앞에서 리스폰스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앞쪽에서 나왔던 얘기야. 그 리스폰스가 어디 나와있니? 트리거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여기 있잖아. 이해됐어.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만나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적용하세요. 알았니?
아, 서치가 있으면 앞에서 한번 언급했겠구나. 언급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리스펀스 줘있잖아. 그래서 정답이 C, A, B가 B 한국어, 아니 영어로 못해서 자, B, A, C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빨리 맞추고 빨리 한번 맞출게요. 한 가지 대답은 스트레스 내요. 우리 다음, 자, 지금 단호한 심리학적 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요, We know that,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Encounters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많은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in a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a laboratory. 심지어 그렇게 안전한 실험실에서 만나더라도 trigger stress response.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실험실에서조차도 다른 민족들을 만나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았지? 자, 그게 왜 그러냐? 일단 필터 주장이에요. 자, many individuals have many encounters with majority individuals.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아, 마이너리티에 소수 민족들은요, 지금, 많은, 지금 대다수의 그 개인들을요, 지금, 얘네가 지금 마주쳤는데요. 자, each of which may trigger 그런 게 있을 겁니다. Such response, 스트레스를 일으킬 거라고요. 그러나 the minimal these effects may be. 자, 이러한 효과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 이게 아무리 이 스트레스 효과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주 빈도가요,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고 하는 게 지금 증가시킬 수 있어요. 총량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 which would account for, account for 여기서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차지합니다. For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건강에 대한 지금 불이한 점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Of minority individuals 중에서 지금 소수 민족에 대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소수 민족이면요, 소수 민족이면 얘네가 다른 민족들을 만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로 칠게요. 우리나라 그렇게 솔직히 많은 건 아니에요.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생 친구가 되게 많이 많았죠. 맞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에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미미하긴 하지만 이러한 자주 보는 게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이게 피자의 주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 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못한 친구들 남아서 전부 다 하고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